안녕하세요, 이티시게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들키지 않고 살아남기라는 게임인데요. 뭐, 딱 봐도 병맛 느낌이 나는 그런 게임인데요. 뭐더라? 엄마가 만화책을 숨겼다? 뭐 그런 게임류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캐릭터들의 생김새가 그 만화의 어떤 그것처럼 생겼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느낌 오실 거예요. 레벨 1,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이거 딱 봐도 시간 늦었거나 아니면 학원 땡땡이 치고 와가지고 지금 몰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엄마가 완전 거의 도깨비가 되어 있어요. 돌이랑 전화기. 돌로는 뭐 하는 거지? 설마 뭐 엄마 맞추는 건 아닐 거고. 전화기인가? 전화기. 이렇게 하면은 아, 클리어. 근데 뭐 때문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넥스트 누르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사이에 몰래 집에 들어가는 거죠. 뭐 그래 봤자 혼나는 게 늦어질 뿐이지 어쨌든 혼나는 건 똑같잖아요. 뭐 다음 레벨이고요. 체온을 어떻게 뻥튀기 할까? 체온? 왜 체온을 올리지? 자, 봤을 때 난로랑 고양이가 있어요. 뭐 정답은 왠지 고양이 같은데 난로 한번 해보죠. 요렇게 하면은 오, 배드. 실패예요? 뭘까? 아니 딱 봐도 땡땡이 치려고 일부러 열난다고 하는 것 같네. 온도계. 그치, 난로에다가 온도계 꽂으면은 뭐 엄청 올라가죠. 자, 그럼 고양이. 고양이 하면은 아, 그렇지, 고양이가 체온이 살짝 높다고 했어요,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살짝 미열이 있다, 그런 식으로 뻥칠 때 고양이의 체온을 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새로운 방법이네. 치매 드라마 보고 싶은데 소등 21시 병원인가? 병원에 소등 시간이 뭐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요. 선택지는 두 개, 목탁이랑 목탁이야 방울이야? 그리고 이불이 있는데 제일 무난한 거는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보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죠. 아하, 걸렸다. 아하, 오케이. 자, 그럼 목탁?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하. 그러니까 병원에 보면 약간 귀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괴담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이제 빨리 도망가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간호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무 유기는 하지 않겠죠? 뭐 그냥 게임이니까. 센 바지에 구멍 났다고 수다 털어야 되는데. 오, 게임 그 이런 문장이 털어야 되는데 나는 한국식이에요. 떨어야 되는데가 아니고. 일단 뭐 제가 학창시절 때는 스마트폰 그런 게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쪽지로 많이 하고 놀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최신 트렌드 반영한 스마트폰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걷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안 내는 사람도 있다고는 들었긴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저는 옛날 방식으로 쪽지. 아, 그쵸. 뭐 저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쪽지 잘못 던지다가 그 딴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선생님이 주워가지고 이렇게 큰일 나는 경우가 좀 가끔 있었는데 뭐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럼 스마트폰. 아, 정답을 보니까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카톡 해가지고 이렇게 수다 떠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학교에 그 스마트폰 제출 안 하고 얘네들 불량 학생인데 처벌 좀 받아야겠어요. 개털이군. 엄마 지갑을 노려보겠어. 아니, 번역이 살짝 이상해. 뭔가 좀 요즘틱한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딘가 좀 이상한 번역. 희한하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는 그 딸아이 같은데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거의 화장 필수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 때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요거는 초인종이고 냄비에 끓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맞을까? 일단 둘 다 엄마의 시선을 회피할 수 있긴 해요. 냄비를 해볼까? 냄비. 아, 그쵸. 뭐, 냄비는 좀 짧기도 하고, 동선도 좀 짧기도 하고, 그래요. 초인종. 아,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뭐, 그때 이렇게 가는 거죠. 와, 이거, 명품도 살 수 있긴 하는 거 보니까는, 거의, 뭐, 일단, 지금 지폐가, 엔화 같아요, 일본. 그러면은, 만엔 정도를 지금, 쓱, 한 것 같은데, 아주 나쁜 딸이에요. 배고파, 몰래 먹고 싶은 걸 수업시간에 배가 고파서 뭐 이렇게 군것질을 좀 하려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저 때도 뭐 그런 게 좀 있긴 했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책 속에 숨어가지고 먹는 거였고 아니면은 뭐 살짝 책상 밑에 들어가면서 입에 넣은 다음에 뭐 녹여 먹거나 소리 안 나게는 어떻게 씹는 뭐 그런 거 했는데 결국에는 좀 걸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냄새도 나고 뭔가 입에서 우물거리는 거는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아무리 조심히 씹는다 그래도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은 뭐가 티가 납니다. 어쨌든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정답지는 책이랑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 한번 해볼까요? 지우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긴 했어요. 이렇게 지우개 떨어뜨린 다음에 잠깐 이렇게 줍는 척 하면서 아작 하고 놓고 이렇게 식으로. 옛날 생각이 좀 나는군요. 다음 레벨이고요. 졸려 죽겠어. 아, 학교에서 졸음이 참 많이 오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졸음 스킬이 있는데 대부분 걸립니다, 솔직히.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일단 졸릴 때부터 사람 눈이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아, 제 졸린 눈인데 뭔가 좀 혼내기는 애매해. 근데 좀더 냅두면 제 분명히 졸것 같아. 선생님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졸 때까지. 자, 방법을 좀 보죠. 커튼이랑 매직이 있는데 커튼으로 뭘 한다는 거지? 한번 해보죠. 이거 당연히 걸리지, 이거. 그래요. 자, 이 펜. 아, 눈을 그렸네. 아,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저도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뭐 외국식 밈이나 아니면 어떤 재밌는 짤에서 본것 같아요. 다음 레벨이고요. 1도 모르겠다. 컨닝이 필요한 순간. 오, 1도 모르겠다. 나름 진짜 한국식 번역이 맞는데? 뭔가 좀 어색한 번역. 특이합니다. 지금 상황이 뭐잘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얘 보니까는 느낌이 와. 그래가지고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아래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는 하나는 커닝페이퍼 같고,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 속에 뭐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가장 많이 커닝하는 커닝페이퍼 이걸로 한번 해보죠. 오호, 걸렸죠? 자, 그럼 지우개? 아, 정답을 보니까는 그 지우개 속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네요. 뭐 전형적인 커닝페이퍼 숨기는 방식 중에 하나네요. 그래요? 코가 근질근질해. 학교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회사가 나오는군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마스크랑 이거는 뭐야? 스마트폰인가? 한번 보죠. 일단 코 푸는 게 가장 좋은데 모르겠네. 재채기 하면 안 돼서 그러나? 마스크 한번 해보죠. 그냥 코가 가려웠을 뿐이라고. 결론적으로는 코를 파고 싶은데 몰래 파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럼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이거 그러면은 뭐 카메라 비추면서 이렇게 가리면서 하는 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러는 건가? 뭐 재밌는 발상이네요. 어쨌든 다음 레벨이고요. 큰일 났다. 졸리기 시작했어. 학교에서 이제 졸렸는데 이제 직장에서 졸린 거예요. 학교에서 졸린 거랑 직장에서 졸린 거랑은 좀 많이 차원이 틀립니다. 회사에서는 솔직히 졸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자기만의 회사에서의 평가가 슬슬 내려가기 시작하죠. 지금 시간대가 보니까는 4시 같은데요. 4시. 밥 먹고 나서 잠깐 일하고 나서 좀 이렇게 느슨해졌을 때 슬슬 졸음이 오는 시간대. 뭐 그렇기도 해요. 자, 그러면 졸기 위해서 선글라스랑 이거는 잡지 같은데 뭐 남자 잡지인가? 어쨌든 간에. 그럼 남자 잡지 한번 해보죠. 자려고 가렸던 잡지가 하필이면 동료의 취향 저격. 아니, 뭐 가리면서 자려고 해도 뭐 이런 잡지를 하고 있지? 기왕이면 뭐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자기계발서 같은 뭐 영어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했을 텐데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자, 그럼 선글라스 블루라이트 한 개. 뭐 그래요. 안 걸리고 만화를 보고 싶은데 그쵸. 뭐저 때도 이렇게 만화책 많이 몰래 보곤 했습니다. 만화책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스마트폰은 없었지만은 핸드폰에 뭐 영상을 넣는다든지 PNP라고 해서 어떤 기기 있어요. 거기다 영상 넣어서 본다든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한번 스킬을 보도록 하죠. 자, 가위랑 어떤 이거는 책 겉표지 싸는 그거 같은데 만화책의 겉표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만화책을 조각내가지고 이렇게 부분으로 본다는 얘기인가? 일단은 표지부터 한번 해보죠. 그쵸? 고전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저 때나 하던 그런 거예요. 뭔가 비수가 꽂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가위. 만화책 부분적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보나 보네. 요즘 진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때는 만화책 빌리는 거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돼요. 근데 만화책을 저렇게 훼손하면서까지 볼 그런 열정이 있나? 뭐 그래요. 자, 레벨 15고요. 이번 판을 좀 마지막을 해보죠. 병원 음식만 가지고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식단 조절이 필요한 환자 같은데 병원에서 나온 식단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가 봐요. 보니까는 양갱이랑 감자칩이 있는데 둘다 칼로리가 높긴 해요. 뭘 먹어야 되지? 안 걸리고 먹어야 된다는 얘긴데, 감자칩부터 해볼까요? 안될것 같은데. 감자칩을 조용히 먹는 것은 불가능해. 아, 그러니까 감자칩 먹을 때 이게 부서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걸린 것 같고. 양갱은 그럼 조용히 먹을 수 있어도 안 걸리는 건가? 자, 양갱. 할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은 과자를 골라서 정답이었네.
할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구나. 아. 근데 이 양갱이 말이죠. 솔직히 좀안 맞는 사람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먹었을 때 굉장히 또 달거든요. 저는 양갱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있는 거야? 117개나 있구나. 오, 꽤 많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 살아남기라는 게임이었고요. 근데 뭐 상황들이 보면은 살아남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나름 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정답 같은 것들도 나름 좀 개성 있게 재밌었고요. 근데 좀 하나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이게 보니까는 좀 전체 이용가로 나온 건지 아니면 성인인지 모르겠지만은 학생 때랑 그리고 직장인 또뭐 일반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좀 뭐랄까요? 애들이 보기에는 살짝 좀 그런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성인이 하기에는 그냥 재밌게 넘어갈 만한 건데 애들이 보기에는 살짝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살짝 민감한 애들은 좀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